시작. 에이. 에이. 오. 다 봤어. 혼자 맞아야 하는 거 이신 분이 뭐냐. 알겠죠? 네. 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맞죠? 그. 공부자는 오른발이 앞에 나와 있고 받아주는 사람은 웃기죠, 웃게 받아주는 사람 웃기라고 하는데 다리를 평가세로 벌립니다. 완전 많이 벌리지 않는 거예요. 무섭다. 팔을 탁 치면서 태클을 거는데 머리를 박지 말고 유연히 우리 다리에 마시고 넘길 때 시계 12시에서 3시 방향 사이로 넘기시면 돼요. 이발이 먼저 들리고 넘어가면 된 거예요. 시작. 자, 머리 떨어지지 말고 딱 넘어졌을 때도 딱 붙는 거야. 머리가 붙었죠? 네. 사람 넘기고 자기는 안 넘어가면 안 돼. 같이 넘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코를 놓고 눌러서 자, 여기까지 봐봐. 여기까지 중요해. 여기 알겠죠? 네. 네. 오른손으로 오른쪽 몸 통깃을 잡고요. 왼발이 들어가서 통깃 전체 눌러서 제압을 하고 몸을 앞으로 밀면서 고개만 들어서 다리를 넘겨. 그 다음 왼손으로 눌러서 볼 누르고 올라가서 네, 좋은 포지션을 잡습니다. 손을 돌려. 네. 안 올리면 그냥 때리면 돼요. 주먹으로. 네. 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여기서 꺾으려고 하면 꺾으려고 배 한번 튀겨봐. 그럼 중심이 있죠. 그러니까 잡아봐. 일단 잡고 무릎을 총 팔꿈치 대세요. 팔꿈치 받아야 돼요. 자네가 이렇게 잡아봐. 기도한다나 이때 닫자. 이렇게 팔꿈치가 계속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는 거야. 꼭지점을 이렇게. 알겠죠? 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 다음 팔을 꺾는데 그냥 올려봐. 그냥 팔 그냥 올려봐. 안 꺾여. 안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팔을 밑으로 일단 최대한 내려. 그러면 올리면 조금만해도 꺾이 1mm만 꺾이는 거야. 알겠죠? 네. 바로 박수. 완벽한 자세야. 이거 완벽한 1번 오자마자 배우는 거죠? 네. 그 연습 할 건데 5분만 연습할 거야. 딱. 알겠죠? 네. 네. 박수 한번 하세요. 아, 네. 아니. 예. 아, 제가 뭐. 1번을 한번 보세요. 1번 이렇게 하는 거죠. 가고 제가 다른 거 1번 해봐. 네. 자, 하자고 되어 있는 게 됐습니다. 하자고 보세요. 하자고. 자, 여기에서 1번에서 포인트는 다리 잡아넘기기가 아니야. 그죠? 네, 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 최사범. 이 기술의 포인트는 뭘까? 위인 사람이 이제 넘어간. 그렇지.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포지션을 바꿔서 길을 넘어가느냐가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이 포인트, 모든 본에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기술의 전환점이 되는 거야.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1번 해봐, 천천히. 자, 봐봐. 올라가고, 다리 넘어가서. 자, 여러분도 그만 했죠? 턱수로 올라가봐. 이게 포인트죠? 그치. 원치. 자, 다시 보시겠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을 때, 발 들어가봐. 가봐서 이제 오고. 그 다음에, 3번은 나중에 여러 가지 한 기술이 많이 있어요. 그, 3번에서 파생되는 기술이 굉장히 많아.
알겠죠? 예. 한 번은 관절기하고 어깨하고 팔꿈치를 다치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할게요. 팔꿈치 많아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놔줄 거야. 자. 자, 이제 안 미안해. 저기 와. 그 다음 보세요. 자,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기술? 어머, 아니, 삼각줄. 한국 줄기? 박수. 지금 정리해서 한 박수 쳐도 되죠? 미션, 미션. 안 들어가? 자, 또 뭐가 있을까? 견갑골. 견갑골 대기? 잘해봐, 잘해. 거기서. 신나봐. 쳐다봐, 쳐다봐. 됐어. 견갑골 대기! 고생. 아유, 맞아. 일격증에서 올라가서. 되죠, 이렇게. 오션. 되죠? 오션, 오션. 자, 잘 배우세요, 지금. 자, 여기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 전사훈님, 예.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여기서? 예. 팔꿈치 무주의 박수! 어우 이건 괜찮은데 모르는 건 잘 해보세요. 이렇게 가서 가죠 이렇게 그죠? 예. 박수! 어우 자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또 뭐가 있을까? 또 아까 뭐라 그랬지? 뭐가 있을까요 관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뭐야 이게? 안 봐. 시작 거기가 들어가도 되죠? 네. 우선 요거 연습을 해봐 요거 또 합시다 그리고 알겠죠? 네. 자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3번을 빼고 1번을 빼고 1번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니까 나중에 한 번에 파생되는 기술이 많으니까 하고 1번 빼고 방금 했던 견갑골 대기 삼각줄기 누가 얘기했어? 네. 삼각줄기 팔꿈치 조이기 다들 무슨 얘기 했지 아까? 경갑이 되게 잘해가 있고 또 그렇지 시작 걷기 다시 시작 걷기 박수 네. 그거 일단 연습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 하이 하이 마지막으로 자연 아 자네는 머리를 풀을 쳤어 앞턴이 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시작! 에이! 원과! 원과가 사이, 원과가 사이. 나는 요거 잡으려고 그러는데 다리를 약간 밀어봐. 아니 잡아지지가 않네. 요 상태가 된 거야 일단 어쨌든 간에.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한 게 아까 누가 말했던 금방골 밑에 누가 말했어? 호시 금방골 밑에 얘기를 한번 해봐. 자, 여기서 하면서 이제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는 거지 원래. 그렇지? 다시 풀어. 풀면서 삼각줄로 다시 갑니다 이렇게. 잘 봐. 자 됐어. 자, 잡고 있어.
자, 완전 집어넣었어? 집어넣고 템을 한번 나오면 시작을 하실 거예요. 자, 한번 템을 봐줘. 하고 넘겨. 여기까지 연결 한번 해볼까요? 예! 알겠죠? 예! 예. 왼쪽으로 좀 그대로 할까요? 그리고 또 알아볼까요? 무슨 뜻입니까? 알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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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많이 보시고, 많이 보시고. 아니, 관광코 밑에 있기 오목으로 왔다는 불안진 말이지? 네. 오목으로 따로 하지 말고 경목코 밑에 있기 한번 해주세요. 네. 오목 밑에 있기 잡아당기, 뭐 잡아당기면서 들어가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했잖아. 완전 거짓말. 여기까지 걸려, 이 정도면 걸린 거야. 네. 빠져나가기 힘든 거야. 알겠죠? 네. 제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그 상태에서 딱 볼 때 몸이 착 돌아가야 돼. 바로 팔 당기면서 턱을 쭉 이렇게 하려면 쫙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야 돼. 몸이 약간 더 들어오고, 이렇게. 있죠? 그치? 네. 자연스럽게 동작해서 힘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데 들어갈 때도 몸이 더 완전히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이쪽으로. 그거 잡아봐. 다리를. 걸어봐. 그래서 내가 이 다리를 뒤로 잡아봐. 뒤로 빼야 돼. 버틸 수가 없어야 돼. 그리고서 머리 약간 이쪽으로. 머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침을 벗어, 쪽으로 벗어잖아. 그 다음에. 그치? 이렇게 해서 물듯이. 물 흐르듯이 기술이 딱 들어가야 돼요. 제 어거지로 딱, 어거지로 딱. 아, 들어가 보라고 딱.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다. 그리고 태분이요. 언제 재분 재야 되냐? 내가 꺾여서 앞으로 재분 친 게 아니야. 알겠죠? 예! 제일 나쁜 게 팔이 꺾여서 앞으로서 부러지려고 할 때 태분 하는 게 가장 나쁜 거고, 안 아프다고 계속 하는 것도 가장 나쁜 거야. 그러니까 팔이 기술이 들어가면 힘이 기본이야. 아이고, 아파. 어, 태분 안 쳐서. 오늘 한 100번 정도 꺾일 거란 말이야. 아이고, 또, 그, 체벌 또 했어? 100번 꺾이면 어떻게 돼? 그 다음날 깁스해야 돼. 알겠죠? 네! 기본이 팔이 펴지거나 좋은 기술이 되면 팁이야. 알겠죠? 네! 다시. 자, 다시 한 번. 크게 말았죠? 네! 왼쪽으로 좀 그대로 해봐. 5분만 더 해볼게요. 네! 시작. 오늘 다 알아볼 순 없지만, 자. 네? 기운하고 그냥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김. 박수 쳐, 박수! 아유, 자, 김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좀 해줘. 예, 죄송합니다. 자, 상태에서 몸을 들어서, 팔을 잡고, 펴. 팔을 쪽을 놓고, 이렇게 하면, 변형인데, 어쨌든 뭐가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뭐야, 이 기술이? 이것 잡아, 영재야. 어? 변형된 이 글자 꺾기입니다. 변형된 이 글자 꺾기야. 박수! 디귿자 모양이죠? 네. 흔들어 상체로 틀어놓으면 맞을 꽝이야. 그래서 이걸로 딱 대고 이걸 안 내면 어떻게 돼? 굳는지? 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내고 쓰면 잡고 이렇게 딱 누르고서 누르면 이렇게. 그래서 또 어떻게 변형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 형님 전형만 남겨. 한 번 해도 되지 한 번? 예. 이렇게 하면 한 번 되지? 네. 바깥 벗기죠? 네. 또 뭐가 될까? 경각. 다시 경각근 꺾기. 박수! 경각근 되죠? 예! 어떻게 생각해? 맞아, 맞아. 맞습니다. 다들 맞은 거야. 박수! 그러면 지금 세 가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선 아까 말했던 자네가 말했던 변형된 T자 오케이. 자, 자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냐? 한 번. 그다음 누구 보는 뜨기? 보고 있냐? 제. 내가 안 보이네.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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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왼쪽으로 교대를 할 거야. 역부다 또 할 거야. 네, 네, 네. 네. 자, 가서. 많이 보시고. 시작. 호시, 찍어버려. 이거 한 번 더. 호시. 체육관 동화 동영상에 나온 것 같은데 뭐라 했는데 이거? 마이크가 마지막. 여기까지
오늘 배운 게 이제 하나 나오겠지. 바로 이러면은 머리 뚫려져. 그리고 내가 나를 생일자로 바꾸나